지금 이제 약세장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네. 뭐 하반기에도 뭐 크게 다르진 않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요. 그 안에서 좀 우리가 살펴볼 만한 쪽이 고배당주라는데 뭐 수익률 일단 현황부터 좀 살펴볼까요? 네. 네, 고배당 ETF 수익률이 선방하죠. 네. 예, 상대적으로 올해 코스피 수익률 지금까지 치게 되면 한 12% 조금 안 되게 네, 하락했다고 네. 합니다. 근데 배당 관련된 ETF 15개 중에서 9개가 플러스 수익률이 났다라고 하다 보니까 잘했죠. 네, 시장 대비해서 선방한 건 맞는 것 같고요. 그중에서 하나 눈길이 가는 게 KB스타 200 고배당 커버드 콜 ATM, ETF, 네. ATM이네요. 네. 네.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커버드 콜입니다. 네. 그렇다는 얘기는 주식을 사고 콜을 매도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주식이 더 시장이 못 올라갔다는 걸 알고 콜 매도가 이어지다 보니까 그때 만약에 여기서 반대로 시장이 급등했다. 이거는 손해가 크게 되겠죠. 네. 약간 좀 파생 상품 쪽에서 생각은 해볼 만한 상황들인데 지금까지는 네. 전략이 좋았습니다. 네. 그래서 거의 한 10% 가까이 수익이 났고요. 특히 이제 안에 포함된 종목을 보게 되면 전통적인 고배당주죠. 네. 약간 경기 방어주 성격도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네. 여기서 어느 정도 수혜를 입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런데 그 고배당주 안에 원래는 네. 금융주가 포함돼 있는데 이번엔 좀 빼야 된다는 의견은 또 어떤 얘기일까요? 이게 조금 이제 앞으로 체크해야 될 상황들이겠죠. 그렇죠. 네. 네, 왜냐하면 지금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연준에서도 뭐 7월 달까지는 한 50bp 정도로 강하게 빅스텝으로 금리 인상을 나갈 것이다. 근데 하반기에는 약간 이 정도의 속도로 계속 금리를 올릴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시장 금리죠. 실세 금리 같은 경우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이를 반영해서 뭐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3%대가 넘어가게 되면 밀리고 네. 밀리고 하는 현상이 나옵니다. 왜냐하면 이렇게 강하게 빠르게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경기 침체나 경기 둔화가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. 이를 반영해서 금리가 더 못 가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지금 금융주 입장 쪽에서는 생각했던 예대 마진이 좀 더 확대되는 게 아닐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네. 또 이렇게 빨리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자산 건전성이죠. 네. 이에 따른 부담감도 같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하반기에는 요모조모 체크할 게 더 많다라는 입장 쪽에서 아마 은행주에 대한 부담을 얘기하는 목소리 좀 크고요. 네. 또 다시 보험주 같은 경우도 또 네, 전통적인 네. 고배당 쪽이죠. 그런데 그렇죠. 지금 이번에 국제회계 기준이 다시 재평가되면서 IFRS7이라고 얘기하는데 네. 이게 적용되기 시작하게 되면 자본금을 좀 확충해야 되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보험사들이 준비해야 될 게 있다라는 쪽에서 아무래도 부담감이 살짝 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 밖에 또 금융주 안에 증권주도 있죠. 네. 네. 증권주는 일단 시장이 부진하면 거래대금이 뚝 떨어지죠. 그렇죠. 네, 거기다가 네. 뭐 신용이자가 보니까 많이 올랐습니다. 신용이자 벌써 7%대까지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신용이자를 쓰게 되면 이게 보완을 해줄 수 있다고는 하더라도 거래대금 자체가 흔들리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 위축에 영향을 받는다는 쪽에서 증권주는 또 가장 또 좀 타격을 받는 쪽으로 얘기를 하지 않느냐 네.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역시 옥석 가리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. 뭐 좀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? 매수할 때. 네,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고배당주를 시장의 부진 대비해서 매매를 하시겠다. 좀 길게 보겠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고배당이 진짜 고배당이겠느냐. 쉽게 말씀드리면 그 정도로 고배당을 할 정도로 꾸준히 실적 흐름들이 나와야 되겠죠. 그렇겠네요. 이거를 네. 확인하는 게 뭐 1분기 분기 실적들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. 네. 게다가 이 배당 성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과거의 흐름 따라서 꾸준히 맞춰졌다라는 네. 것을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. 그래서 돈을 잘 벌면 많이 주고 네. 못 벌면 적게 주고 한다고 하더라도 성향 자체가 꾸준하게 나오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바라보면서 네. 그래도 만약에 배당주를 사셨는데 배당이 5%짜리입니다. 근데 시세 차익이 15%가 났다. 네. 시세 차익 챙기는 게 낫겠죠. 그렇죠. 예, 네. 복잡하게 세금 띄워야 되고 내년 4월 달에 또 지급받다 보니까 이런 것도 감안하시면서 네. 그래도 위험 자산의 시세 차익이 먼저다라는 것도 한번쯤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. 참 머리 쓰기 참 쉽지 않은 또 우리 투자자분들일 텐데 네. 그러면 실적 일단 잘 나오면서 고배당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쪽으로 좀 더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이면 좋을까요?
네, 그건 앞으로의 숙제죠. 네, 그래서 이것저것 찾는 게 중요하겠지만. 꼭 집어주기는 어렵고, 그렇죠? 네. 그래도 하나를 찝는다라고 그렇죠. 하게 되면 네. 정유 쪽일 것 같습니다. 아, 정유 네. 쪽으로. 네. 앞서서 곽 부장님도 이 얘기 비슷한 게 맞아요, 하신 맞아요. 것 같은데요. 네. 네, 지금 요즘에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. 네. 근데 정유주를 선뜻 못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지금 유가가 120달러대까지 들어왔죠. 맞아요. 물론 네. 개인적으로는 이게 비싸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만 네. 더 오를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단기적으로 이 정도까지 들어오게 되면 약간 또 출렁임이 나올 게 아니죠. 네. 그러면은 여기서 정유주를 이제 더 갈 것 같아서 딱 포지션을 취해놨는데 네. 유가 따라서 아무래도 이런 매크로 지표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정유주죠. 그렇죠. 네. 그러면 네. 여기서 또 유가의 흔들림 때문에 같이 또 밀린다. 그러면 또 아유 내가 샀더니 또 고점이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죠. 네, 네. 그래서 그거를 주의를 하시면서 만약에 진입하신다고 하더라도 좀 길게 보는 시각과 함께 아무래도 초기에는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. 비중을 너무 강하게 실지 마시고 유가의 동향들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. 한쪽과 네. 가스 쪽이죠. 네. 네. 가스 관련된 쪽에 대표적인 뭐 한국가스공사나 이런 쪽도 전통적으로 고배당 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